자, 포커스 63 관계대명사 what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 뭐가 특별해요? 오직 얘만 명사의 덩어리다. 됐습니까? 다른 관계사는 다 그럼 뭔데? 그렇죠. 형용사에 누가다가 들어있는 거랑 비슷한 형태니까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대명사 what만 명사절이에요. 자, 근데 관계대명사 what이 명사절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제일 먼저 생기는 일은 뭐가 있냐면요. 시험 문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첫 번째. 관계대명사 what이 명사절이다 보니까 이런 시험 문제가 하나 더 할까? 자,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알맞은 거 고르라는 거죠. 됐습니까? 아니면은 엉뚱한 거를 써놓고 다음 중 틀린 거 또는 맞는 거 골라라,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치고 난이도 높은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른 문법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올바르게 풀기 위해서는 일단 0단계가 돼야지. 일단 우리는 뭐 한국인이니까 제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0단계가 잘 되어야지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될 거예요. 자, 세 문장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 하고 싶은 말이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 것 같아요, 성모? 그건 말했다. 그렇죠. 뭐 해석은, 문법적인 학습을 위한 해석은 끊어있게 순서대로 하는 게 좋죠. 내가 듣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말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뭘 것 같아?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만 같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도원이가 생각할 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물어봤다.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물어봤다. 오케이. 좋아요. 첫 번째 문장은 빼고 아버지는 잘 해석하셨네요. 아닙니까? 첫 번째 문장이 하는 얘기는 일단 어떤 남자가 말을 했어. 됐습니까? 뭘 말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했겠지. 됐습니까? 그럼 쭉 보니까 뭐 I want 이거 일단 없다 치고, 없다 치고 이 부분만 보니까 내가 듣고 싶어 했었다 란 말이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어 했었다. 그러면 둘 중에 답은 뭘까?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거네요. 그가 그것을 말했다 이 말이죠. 그가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옳을까요? 응?
당연히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겠다? what이 와야 되겠죠. 그쵸? 그건 말했다. 그리고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되겠다? 그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좋습니까? 그럼 이 what은 둘 중에 뭡니까? 의문사입니까? 관계대명사입니까? 관계대명사죠. 얘는. 좋습니까? 오케이. 이거 그리고 이게 의문사가 아니라는 거 어떤 식으로 증명하냐면요. 이 문장의 해석을 우리가 0단계를 해봤어. 그는 말했다. 내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해놓고 이 부분에 물음표가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뭐다?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그럼 관계대명사란 말은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He said. 그러니까 이 what이 관계대명사를 한 것을 증명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He said the thing. 그가 그걸 말했어. 그건 그건데 뭐? That I wanted to hear. 내가 듣고 싶어 했던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리고 좀 이따 이 that하고 이 중에 뭔가 하나는 또 that을 골라야 될 거야. 아마 이 that하고 이 둘 중에 뭔가 하나는 that일 것 같은데 이 that하고 또 다른 that은 뭐가 다른지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he said the thing. 이 끊어있기 표시는 뭐 제가 굳이 안 해드려도 다 보이죠. 그가 말했다. 그것을 그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뭐가 그러면 알맞은 답일까요? 당연히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겠다. 얘는 사실 좀 쉬워요. 얘는 분명히 확실하게 이거겠지. 그치?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wanted to listen to the music. 여기에 the thing이나 it 같은 거 집어넣을 자리가 있습니까? He the thing wanted. He wanted the thing to listen to the music. 자, 여기는 아무리 살펴봐도 주어 동사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 명사 적용법이 want라는 동사의 목적을 하고 있죠. 몇 형식입니까? 삼형식이죠. 삼형식 문장에 여기에 그 어느 곳에서 the thing을 끼워 놓을 곳이 없대요. 자, the thing을 끼워 놓을 곳이 없다라는 말이 들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이 문장이 어떻다? 완벽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자, 여기 똑같은 대시, 똑같이 생긴 대시 있죠. 그렇죠? 그럼 이 대시는 뭐 하는 대시예요? 우리가 총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8가지 대수를 배운다 했는데 이건 이 대수를 보고 명칭이 뭐예요? 관계대명사죠. 됐습니까? 관계대명사니까 끊어읽기는 주어동사 찾고 나서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선행사가 여기 있고요. 됐습니까? 그가 the thing 그걸 말했대요. That he wanted to hear.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얘는 그가 말했다 해놓고 이 부분이 완벽하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뭘 끼워 넣을 자리가 없다. The thing을 끼워 넣을 자리가 없다 그랬죠. 그럼 얘는 다르겠죠. 여기에 이 어딘가에 the thing을 끼워 넣을 자리가 있습니까? He wanted to hear. 여기 어딘가 the thing을 끼워 넣을 자리가 있습니까?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면 그가 말했죠. 그걸 말했습니다. He said the thing. 그리고 나는 원했죠. 듣고 싶어 했습니다. 뭘 듣고 싶어 했습니까? 그걸 듣고 싶어 했죠. The thing을 끼워 넣을 자리가 있습니까? The thing을 끼워 넣을 자리가 있습니까? Here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I wanted to hear the thing. 나 그거 듣고 싶어 했어. 이렇게 말하면 완벽한 문장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대의 공통점은 뭐죠?
대세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은 뭐죠? 생략이 가능하죠. 왜? 근데 생략이 가능한 공통점인데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각자 달라요. 자, 이 녀석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여기에 이 녀석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선행사라고 부르죠. 선행사가 두 문장 분리할 때 여기 갔네요. 그래서 이 위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문법적으로. Here에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왜날 봐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의 여기를 보라고요.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이 무슨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동사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딴 게 있으면 뭐니까 때려잡아라?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그래서 이 녀석하고 둘다 생략할 수 있는데 얘를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기 때문이죠. 얘를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죠. 얘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고 접속사라고 불리는 녀석이고 이것만으로는 0.5밖에 안 채워진 거죠. 50%밖에 안 채워진 거죠. 나머지 50%는 얘가 무슨 어 자리에 있다? 목적어 자리에 있다. 됐습니까? 하지만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또 차이점도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물어보면 얘를 쳐다보고 답하면 되겠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He said the thing which I wanted to hear.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당연히. 이 녀석 위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다음 중 밑줄 친 that 중에 which나 who로 바꿔 쓸수 있는 걸 고르세요라든지, 생략할 수 있는 걸 고르세요라든지, 생략할 수 없는 걸 고르세요. 접속사 대시 생략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접속사 대시 생략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은 방금 지금 이 문장에 보았고요. 생략할 수 없을 때는 어떨 때죠? 접속사 대시 생략할 수 없을 때는 어떨 때죠? 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가 의사였다는 건 사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하고 여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완벽하죠. 그 말은 얘하고 얘가 같은 녀석이란 거죠. 그렇죠? 둘다 뭐다? 접속사 대시다.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생략이 되는데 얘는 생략이 안 되죠. 얘는 왜 생략이 안 돼? 주어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 부분. 또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명사가 할수 있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딱 떠올라야죠. 명사가 할수 있는 역할은 뭐? 주어, 목적어, 보어. 됐습니까? 그 중에 목적어를 이끌고 있는 접속사일 때만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얘는 생긴 게 되게 비슷해 보여. 여기에 있는 이 대수는 생긴 게 어떤 점에서 되게 비슷해 보이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생긴 건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만 하나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는 the thing he wanted to listen to the music 자리에 아무리 막 뭐를 삐집고 가방 내가 이제 여행 가려고 가방을 싸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얘를 쑤셔 넣으려고 그래도 쑤셔 넣을 데가 없어. 누구를 넣을 자리가 없어. 이 자리는 아무리 봐도 뭘 넣을 자리가 없어. the thing을 넣을 자리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얘는 맞다 깜빡했다 the thing He wanted to hear the thing. The thing을 하면 틀려. 어떻게 했을 때 다시 다 나타나야 된다?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나타나야 되고, here 동사에 무슨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얘는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는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당연히 얘는 뭐가 맞겠다. 와시 맞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넌 잠깐 비켜라. 너도 비키고. 얘랑 똑같이 생겼죠? 그쵸? 얘는 1번이었어, 2번이었어. 2번이었죠? 얘는 뭐 뻔하겠죠? 얘 1번이야, 2번이야. 얘 1번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그 1번이 뭔데? 의문사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두 문장 분리됩니다. 그렇죠? 두 문장 분리하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두 문장 분리할 때 나타난 게 얘하고 얘였어. 문법적으로 불러주세요. 얘를 뭐라고 부르고? 접속사라 부르고, 얘 문법적 명칭은 here 동사에 목적어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얘를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겠다? He asked 더하기 what did I want to do? 맞습니까? 그가 나한테 물었습니다. 뭘 물었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했었는지. 자, 여기에 얘는 분명히 뭐가 나타나냐? 요렇게 생긴 녀석이 나타났어. 없던 뭐가 생겨났다? 명사가 생겨났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없던 명사가 생겨났습니까? 여기에 없던 명사가 나타났어요? The thing 같은 게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죠. 다만 여기만 읽어볼까요? Did I want가 뭐로 바뀌고 있어? I wanted. 둘 중에 뭐가 직접 묻는 느낌이 들어요? 얘가 직접 묻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직접 묻는 느낌이 여기에 주절이 이 녀석이니까 나는 뭐를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의 의미는 물음표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문법적으로 주절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형태야.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형태야. 마침표 찍어야 되는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보고는 이 문장이 He asked 더하기 What did I want to do? 두 개를 합친 게 He asked what I wanted to do로 바뀌는 걸 보고 문법적으로 얘는 뭐라고 부른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른다. 근데 간접 의문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둘다 무슨 어라고 물어보면 무슨 어예요? 이거 무슨 어야? said의 목적어. 예, asked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도 하는 일이 명사의 역할이고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를 예정인데 간접의문문이라고 부를 예정인데 간접의문문도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똑같이 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 시험 문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what이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묻는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문제를 조금만 잘못되면 따질 여지가 있단 말이야. 아, 이거 선생님 아무리 봐도 의문사인데요. 이거 아무리 봐도 관계사인데요. 라고 학생들이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 그렇다면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구분은 할수 있어. 어떤 경우에 긴글 속에 이런 문장들이 들어 있다면 긴글 속에 이런 녀석이 들어 있으면 문맥적으로 지금 쭉 어떤 대화나 어떤 내용이 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는 건지 물음표가 생기지 않는 건지 물음표가 생기는 건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선생님 지금 예로 든 거는 확실하게 이 문장만 가지고도 구분이 가능한 걸 예로 들고 있어 지금.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봐도 되고 의문사로 봐도 의미가 통하고 관계사로 봐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묻는 문제는 잘안 나오지만 어떤 경우에 출제될 수 있다 그랬어? 여러분들 학습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풀이 하자고 프린트해 주는 내주는 거 있죠. 거기에 만약에 what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학습을 해 두셔야 된다. 예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모든 예문을 다 짚어줄 수는 없겠죠. 다만 내가 해준 건 뭐냐? 야, he said what I wanted to hear.
물음표 해석 0단계 해봤더니 여기에 퀘스천 마크 붙어 안 붙어 했어. 0단계 했더니 그는 내가 듣고 싶어 했던 것을 말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전혀 그 내가 듣고 싶어 했던 것이 뭔지는 얘기 안 했지만 둘 다 물음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빼박 관계사란 말이야. 그래서 the thing which I wanted to hear로 바꿔 쓸 수 있는 녀석이고 얘는 그가 물어봤다. 그러면 자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을 내가 밑에다 쓸게요. 내가 밑에다 쓰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위에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문장 He asked what I wanted to do. 됐습니까? 밑에 문장 읽어볼까요? He said to me, what do you want to do?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의 해석은 그가 물어봤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했었는지를. 그 사람 어떤 남자가 나한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지 물어봤었대. 그러면 그 당시로 타임머신, 그 사람이 말을 하던 당시로 타임머신을 돌려서 마치 연극하듯이 그 사람한테 말을 하도록 대사를 줘보자.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대사를 쳤겠어? 나한테 뭐라고 대사를 쳤겠어? 그 사람이 What do you want to do? 너 뭐하고 싶어? 라고 했을 거 아니야. 자 얘는 여러분들 한번 맛본 적 있습니다. 이걸 보고 무슨 화법이라 그랬어. 이거 무슨 화법이다? 직접 화법. 그렇다면 얘는 무슨 화법이다? 얘가 직접 화법이래. 그 당시에 그 남자가 했던 느낌대로 하는 거래. 그럼 얘를 보고는 당연히 뭐라고 그러겠어? 간접 화법이라 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자, 뭐 조사해오라고 한 게 있었는데 that은 너무 싱겁죠. I bought at that store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1번이겠죠. 지시 형용사죠. 그 다음에 베이킹은 둘 중에 현재 분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베이킹만 아무리 쳐다봐도 둘 중에 뭔지는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 0단계 3번 문제의 0단계를 보기에 있는 것들 쭉 합쳐서 해보면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 자유시간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쿠키를 굽는 중이다야? 것이다야? 현재 분사죠. 아이 참 미안. 동명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bake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죠. 동명사가 지금 무슨 동사가 무슨화하고 있어요 지금. 명사가 하는 일은 세 가지 어라 했죠. 무슨화하고 있어요 지금. 부어를 하고 있죠. 주어나 부어 자리에 있는 동명사는 to 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다만 목적어 자리에 있는 뭐 동명사라든지 to 부정사는 조심해야죠. want 종족인지, enjoy 종족인지, like 종족인지, try 종족인지 따지고 나서 되는지 안 되는지 말해야 되죠. 다 이, 여러분들 이미 배웠던 문법이랑 다 연결이 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뻔합니다. 뭐. 근데 여기 보기에다가 보기 3개가 보이는데 여기에 뭐 1번하고 2번이고 3번이라 칩시다. 1번에 어느 자리에 더 띵을 넣을 수 있습니까? 1번에 어딘가에다 지금 1번은 I like to do가 보이죠. 여기 어딘가에다가 지퍼를 열고 더 띵을 어딘가 끼워 넣을 수 있습니까? 어디다 넣을 수 있는데 뭔 소리 합니까? 여기 어딘가에다 더 띵을 넣을 자리가 있냐고. 당연히 어떤 표현이 가능하다? I like to do the thing. 가능하죠? 뭐가 가능하다고요? 뭐라고요? I like to do the thing.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더 땡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까? He said the thing to me. He said the thing. 그가 said 말했어. 뭐를 the thing 그거를 누구한테? 나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I bought at that store. 어딘가에 the thing 넣을 자리가 있나요? 있죠? 없습니까? 없으면 이거는 아마 문제가 잘못된 거겠죠. 어디다가 the thing 넣을 수 있어? I bought the things at that store. 자, 이거를 왜 하고 있을까 우리가? 어딘가에다가 the thing을 넣을 수 있다는 걸 왜 하고 있을까? 이 녀석, 이 지금 눈에 보이는 1, 2, 3이 어떻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불완전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죠. 만약에 여기에 the thing이 놓을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거는 여기에 이 앞에다가 지금은 what I like to do, what he said to me, what I bought at the store 이렇게 해서 문장의 세 개 중에 어딘가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 세 개, 이 세 개 중에 어딘가에도 the thing을 놓을 자리가 없다면 이 앞에다가 뭘 쓸 수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야. what이 아니라 뭘 써야 된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야. that을 써야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그 쓴 that은 뭐라는 걸 증명한 거야. 접속사지 이 자리에 있을 녀석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넣어보겠습니다. I can't believe what he said to me겠죠. 해석하면 뭐가 되겠다. 난 믿을 수가 없다. 그가 나에게 말했던 것을. 됐습니까? 나는 그가 나에게 말했던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완성시키면 뭐겠다? This dress is what I bought at that store 하면 되겠죠. 해석하면 뭐가 되겠다? 이 드레스는 내가 저 가게에서 구입했었던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완성시키면 뭐겠다? What I like to do in my free time is baking cookies. What I like to do in my free time is baking cookie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I can't believe 이거 안만 길어봤자 This dress is it.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잖아요. 안만 길어봤자 It is baking cookies.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 전부 다 it이 된다는 건 내가 왜 it이 되는 걸 왜 증명했을까? 두 가지 의도가 있죠. 첫 번째 의도는 지금 What he said to me, What I bought at that store, What I like to do in my free time 이 전부 다 뭐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었어? 명사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명사라는 걸 증명했으면 연달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명사라는 걸 증명했으면 연달아서 우리가 늘 뭘 하던가요? 이거 무슨 어야 이거? 목적어죠? 이거 무슨 어야? 부어죠? 이거 무슨 어야? 주어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으로 만들어진 어떤 덩어리가 the thing을 넣을 수 있는데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어딘가에다가 the thing을 what으로 이루어진 어떤 덩어리가 what 뒤에 어떤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 what으로 이루어진 덩어리가 문장에서 누가 하는 역할 같은 걸 하고 있다? it이 하는 역할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을 뭘 써서는 안 되는 이유? that을 써서 콤반드는 that도 안만 길어봤자 it이 됐는데 그렇다면 왜 that이 아니고 왜 what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증명했어요? 왜 that이 아니고 that도 안만 길어봤자 it이 I can't believe that he was the thief. I can't believe that he was the thief. 뭔 소리야? 난 믿을 수가 없다. 그가
도둑이었다는 것을 I can't believe what he was the thief 하면 절대로 틀린 문장이죠. 자, 이 자리에는 왜 what이 아니고 대신 왜 와야 됩니까? He was the thief 안에다가 뭘 쑤셔 넣어보자. The thing 어디다 넣을 건데?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절대로 what을 써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what이 써야 되는 건 어떤 거냐? I can't believe what he did to me. 뭐 나쁜 짓 했나 봐요. 나 못 믿겠다. 뭘 못 믿겠다. 그가 나에게 했던 일을 그가 나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따기를 때렸다든지 어, 쟤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런 일이 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이 자리 이번에는 왜 대시 못 온다? 왜 와시라야 한다? 증명해 보세요. 그냥 말로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건 부족해요. He did the thing to me 할 수 있죠. 여기 어딘가에다가 he did the thing 그가 그 일을 했습니다 나에게 여기에 the thing의 자리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건 대시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what이 와야 된다 자, 대시 와야 되냐 what이 와야 되느냐 라는 게 오히려 시험 문제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구분하라는 문제는 잘 내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반면에 어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냐 대시 올 자리니 what이 와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나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지 어떤 식으로 구분하라고요? 을 분명히 나는 어디다 넣으라 그랬어? 여기다가 넣으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다가 넣으라 그래도 문제가 하나 있어. He did the thing. He said the thing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없는 가르침이죠. 그가 그것을 나한테 말했다. He said the thing to me. 그가 그것을 그런 일을 나한테 했다. He did the thing. 내가 그것을 저 가게에서 샀다. 내가 그것을 그 가게에서 저 가게에서 샀다. I bought the thing at that store. 됐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0단계를 내가 해놨어, 0단계. 나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다. 그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 0단계 했는데요. 이걸 영어로 바꿔봅시다. 그래서, I말해주었던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다. 이거를 초간단 버전 하면 뭐가 되겠다? 우리말로 초간단 버전 하면 우리말로 하세요. 이 말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녀석 이제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 얘를 다시 쳐다보고 뭐 할 거냐 하면은요 이런 작업을 하죠. 야야야 우리말 해석 보니까 네가 그가 말해주었다 해서 다짜떨어지고 말해주었던이 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엔 여기하고 뭐 찾기야 지금 뭐 찾기야
그 다음에 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죠. 그 다음은 보냈죠. 이 순간 뭐가 완성됐다고요? 주차할 준비가 끝났다고요. 됐습니까? 아무데나 넣지 말고요. 이 녀석이 이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끝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나는 그가 나에게 말해주었던 나는 누가 나는 무엇을 어떤 무엇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이게 아니고 됐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 자리에 스토리 I can't believe the story 이러면 이 녀석을 하찮게 볼 수 있습니까? 아무 정보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야. 이거 없어져고 이게 눈에 안 띄어도 또는 귀에 안 들려도 상관없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진 않는다. 이런 짓을 하진 않는단 말이야. 왜냐하면 선행사가 정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가 나한테 말했던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였으면 얘 대신에 지금 뭐가 오는 거야? 더 스토리가 아니고 더 띵이 오겠죠. 그럼 얘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여전히 있는 거야. 하찮은 녀석이야. 하찮은 녀석이란 말이야. He said the thing. 그래서 이 경우에 얘를 뭐 할 수 있게 되었고 what으로 바꿨을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고요. 이 표시가 의미하는 건 얘가 무슨 시 덩어리라고 내가 표시하는 거야. 형용사 덩어리라고 하는 거죠. what으로 바꾸는 순간 선생님은 귀찮아지죠. 얘하고 얘를 없애줘야 될 테니까. 이 자체로서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난 그걸 못 믿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나머지도 했는데 뭐 됐죠. 다 비슷비슷합니다. 만약에 이번 문장이 이번 문장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 드레스가 그 옷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이 드레스가 그것이다가 아니고 그 옷이다 였으면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뀌겠어? This dress is the clothes which I bought at that store.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만약에 the activity, free time activity 이런 말이 있었다 그러면 the activity that I like to do in my free time is baking cookies. 이런 식으로 선행사를 써줘야 되겠죠. 근데 the activity, 그 활동 대신에 그냥 the thing. The clothes 대신에 그냥 the thing. The story, 나 the truth, the fact 같은 명사 대신에 그냥 the thing이라서 정보의 가치가 별로 없다. 굳이 상대방에게 귀에 들려주거나 눈에 보여줄 필요가 굳이 없다. 그래서 지금 쓰는 관계대명사 what을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B. 제이콥이 언제 한 말이겠어? 과거에 한 말이 나를 언제 실망시켰어? 과거에 이거 왜 하고 있어? 관계대명사 문법은 무슨 문법이 들어? 포함되어 있는 문법이다. 접속사 문법이 포함되어 있다 했죠. 그치? 좀 이따가 왜 접속사 문법이 포함되어 있는지 나한테 증명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이 말을 내가 조금 이따가 이 관계대명사 문법이 왜 접속사 문법이 포함되어 있는 문법인지 설명해 달라 그랬죠. 그럼 그 순간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맞죠? 일단 그래서 제이콥이 과거에 나에게 했던 말이 과거에 나를 실망시켰다라는 것을 짧게 표현하면 뭐고 What Jacob said disappointed me. 됐습니까? 여기에 that을 써야 할지 what을 써야 할지는 어디를 쳐다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야, 여기 대시 맞냐? 와시 맞냐? 증명해 봐 하면 여러분들은 뭐 이거 전체 다에다가 자, 와시 맞냐? 대시 맞냐? 일단 내가 뭐 해보라고 주문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더띵을 넣으라고 주문하는 거죠. 근데 그 더띵을 넣어야 될게 전체적으로 다 보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부분만 내가 보라 그랬어요? 특정한 부분만 보라 그랬죠? 그게 어딘데? 이 속에 더띵을 넣을 수 있는지를 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전체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관계사 절 안에서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제이콥 said 어딘가에 더띵 넣을 자리가 있습니까? 어디다 놓을 수 있는데? Jacob said the thing. 할수 있죠? 이 자리에 the thing을 놓을 수 있는데 없단 말은 내가 지금 이 부분이 어떻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 불완전하다는 걸 증명했고, 증명이 되었으니까 이 자리에는 that을 쓰는 게 아니고 what을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해봅시다. 원래 보죠. 이 what이 의문사야? 관계대명사야라고 물어보면 이거 제이콥에게 물음표입니까? 이 부분? 제이콥이란 사람에게 물음표입니까? 어? 제이콥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까? 내용상? 그럼 내가 모릅니까? 어? 내가 모른다면 뭐할 일도 없을 거야. 실망할 일도 없겠죠. 제이콥에게도 퀘스천 마크가 아니고 나에게도 퀘스천 마크가 아니라는 거 지금 왜 하고 있어 지금? 내용 해석해봤더니 0단계 해봤더니 제이콥에게도 퀘스천 마크가 제이콥이라는 사람 머리 위에 물음표 생길 일내 나에게 나이 말을 한 나에게 물음표 생길 일 없다라는 건왜 증명하고 있어? 그렇죠. what이 관계대명사임을 증명하는 거죠. 관계대명사인 게 증명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버전은 뭐다? 더 thing, which 또는 되시겠죠. The thing which Jacob said disappointed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어떤 버전도 가능하다. The thing Jacob said disappointed me 라는 버전도 가능하다. 뭐 여기다 간단하게 관로를 해도 되겠죠. The thing Jacob said disappointed me. 여러분들한테 긴 글을 막 읽고 있는데 The thing Jacob said disappointed me 해석하라 그러면 헤매기 시작합니다. 제이콥이 말했다 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The thing Jacob said disappointed me는 제이콥이 말했다가 아니고요. 제이콥이 말했던 것이 끊을기 표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 which Jacob said, 앞만 길어봤자 which Jacob said, 앞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수 있죠. 그렇죠. 끄덕끄덕한 사람들은 셀프 딱밤 때리면 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이시 됩니까? 이게 무슨 재주로 이시돼요? 이거 도대체 왜 이시 왜안 되는데요? 형용사를 무슨 재주로 이시로 바꿔 쓸 건데. 자, 이거 요렇게 하면 이시 될수 있죠. It disappointed me가 되죠. 뭐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시 되는 거야? 얘 문법적 명칭이 뭐야? 명사지, 재료는. 문법적 명칭이 뭐냐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이 뭐예요? 관계대명사에서 이 녀석의 문법적 명칭이 뭐냐고요? 선행사가 포함되어야지 명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얘는 특이하게 앞에 선행사를 쓰면 틀리게 되고요. 이 자체로서 what Jacob said가 자체가 이시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만 무슨 절이다? 오케이. 완전한 명사절이다. 불완전한 명사절이다. 어떻게 불완전하는 걸 증명했어? 다 쳐다보는 게 아니고 요 덩어리 안에
Jacob said the thing 할 수 있는데 좀비가 때려잡혀서 없어졌으니까 불안전하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수미에게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할게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I'll tell you what I heard from 수미. 언제 들은 걸? 언제 말할 거야? 미래에 말할 거래죠. 됐습니까? I will tell you. 여기 보면 whom에 대한 대답도 있고 what에 대한 대답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2, 3, 4, 5 하면 뭐야? 아, 이렇게가 아니지. 1, 2, 3, 4, 5 하면 뭐냐고요, 이거? 4형식이죠. 이번 시험 이, 뭐야 기말고사 범위에 문장 형식도 들어가요. 예? 되게 좋아하네. 됐습니까? 자, 말하다 동사 중에서 4형식 가능한 건 누구? 테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I'll tell you what I heard from Sumi.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what I heard from Sumi에 대해서 Sumi 입장에서 Sumi 머리 위에 물음표가 생깁니까? 내 입장에서 물음표가 생깁니까? 만약에 내 머리 위에 물음표가 생기면 너한테 말해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증명하고 있지? what이 1번인지 2번인지 증명했죠. 2번이라는 거 증명됐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that이 아니고 what이 와야 되는 이유 는 여러분들의 눈이 어디로 가면 돼? 이번엔 찾기가 쉽죠. 문장 끝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딘가 뭔가를 놓을 자리가 있어 없어? 오케이. 어디다 놓을 건데? I heard the thing from Sumi. The thing이 있을 자리에 총 맞고 없어졌죠. 헤드샷 맞고 사라졌죠. 이 자리에 바로 뭐가 사라진 자리다? 좀비가 사라진 자리다. 좀비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니까 대시 올리가 없다. 됐습니까? 만약에 이 문장의 뜻이 만약에 뭐였다 하면은 나는 내가 수미에게 내가 수미에게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할게를 영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만약에 이런 문장을 만들어 주자. 내가 수미에게 그 사실을 들었다는 사실을 너에게 고백할게 말해줄게 였다 치자. 야, 수미가 나한테 그 사실을 말했는지 너 몰랐지? 근데 사실은 나한테 말해줬었거든? 그 사실을 내가 너에게 지금 와서 뭐 하겠다? 고백하겠다. 됐습니까? 만약에 이런 문장을 만든다 칩시다. 난 너에게 내가 그 사실을 수미에게 이미 들었다는 사실을 말해줄 거야 라는 표현이다. 시작. 그러면 시작은 누가다부터 시작하죠. 누가다? I will tell whom you 해놓고 이제 여기에 뭔가를 써야 되고요. 됐습니까? 얘는 천천히 정하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사실을 수미에게 들었었다라는 것을 I heard the fact from Sumi. 자,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여기 어딘가에다가 우겨 넣어봐. 제주가 있으면 넣을 자리가 없죠. 그렇죠? I heard the thing, the fact from Sumi 이럴 거예요. The thing을 넣을 자리가 없다는 것은 여기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라는 걸 증명한 거야? 대신 와야 될 자리인 걸 증명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아니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다?
내가 수미에게 들었던 것을 말할 것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내가 수미, 나는 너한테 말할 거야. I'll tell you. 뭘 말할 거냐 하면 그거를 말할 거래. The thing.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Which I heard from 수미.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the thing 넣는다면 I heard the thing from 수미가 가능하죠? 아니에요? I heard the thing. 난 그거 들었어. From 수미. 이 자리에 좀비 총 맞은 자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리는 the thing이라는 선행사가 있다면 which나 that 또는 생략이 가능한 자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the thing, 하찮은 의미를 갖고 있는 the thing이 없다면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 what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the thing 넣을 자리 있어 없어? I heard the thing from 수미 할 수 있죠.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that을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뭐 하고 있니? 자, 그다음 계속해서 뭐 그래서 뭐 I will tell you the thing. 내가 그거를 너에게 말할 것이다.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Which I heard from Sumi 또는 that I heard from Sumi. 이 자리에 총 맞고 사라졌죠. 이거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총 맞고 사라졌으니까 무슨 격인 걸 증명하고 있다? 목적격. 그래서 I tell you the thing I heard from Sumi. 요 버전, 세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내가 앞에서 이런 얘기 했어. 관계대명사 which라는 파트를 할 때 관계대명사 which를 썼다는 얘기는 선행사가 사물이란 말이죠. 선행사가 사물이고 여기에 있는 위치가 목적격이면 선택지가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랬다? 세 가지 위치 대 생략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고 이 녀석이 목적격이면 선행사가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은 관계대명사 what이니까 선행사가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선행사가 the thing이었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had better가 무슨 뜻이던가요?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라는 뜻으로써 얘가 had better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had better의 품사가 뭐기 때문에? 조동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You had better go to bed now. 뭔 소리겠어? You'd better go to bed now. 넌 지금 자러 가는 편이 더 낫겠다. 라는 뜻으로써 비슷한 표현은 뭐다? You should go to bed now. 그래서 had better는 should하고 비슷하게 상대방에게 뭐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충고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근데 had better는 반말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had better는 반말이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 된다? impolite한 표현이 된다. rude한 표현이 된다. should는 윗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충고의 표현 방법이지만 had better는 내 말 안 들으면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충고할 때 쓰는 조동사 had better고요. had better 조심해야 될 건 had better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had better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지 had better to do라든지 had better doing 같은 형태가 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had가 쓰이다 보니까 과거랑 뭔가 관계가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과거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됐습니까? 미래에 네가 뭐뭐 해야 된다라고 충고할 때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조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 쓰라는 문제는 당연히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게 0단계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관계대명사의 그 많은 규칙들을 적용해 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게 뭐 여기다가 더 여기 요렇게 뭐 요 부분만 보고 더 띵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고요. 됐습니까? 영단계 해보겠습니다. You'd better do who you want to do. 뭔 소리 하고 싶은 것 같아? 까지 틀림없이 내가 끊을 것 같죠? You'd better do 까지 무슨 뜻이야? 너는 하는 편이 더 낫겠다. 그쵸? 그럼 이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Who you want to do?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넌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걸 하는 편이 더 나아 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충고하고 있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이 영어로 뭘 것 같아? 그렇지. You'd better do it이죠. You'd better do it. 넌 그거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됐습니까? 그럼 You'd better do it이 되고 싶으면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된다? 명사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요렇게 쳐다봅시다. 그렇죠? 여러분들께 표시했죠? 여기만 쳐다보자 지금은. 왜 여기만 쳐다보자 그러죠? 그렇죠? 더 띵 넣을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본다는 것은 이 부분이 어떻다는 걸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야. 불완전하다는 거. 여기 어딘가에 더 띵 넣을 자리 있나요? 어디다 넣을 건데? You want to do the thing이죠. 그렇죠? 여기에 총알 자국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어가 사라졌다 지금 괄호 친 부분에? 목적어 사라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다? You'd better what you want to do. 이렇게 되겠죠. 넌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편이 더 나아. You'd better what you want to do. 됐습니까? 자, 이 말을 들은 내 머리 위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나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지금 디고한테 얘기했다. You'd better what you want to do. 라고 나한테 얘기했어. 그렇죠? 연달아서 what do you want to do? 라고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하래? I want to sleep. 오케이. 그렇다면 네 머리 속에는 물도 안 생겼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됐다? 방이 하나 됐다. You'd better what you, you'd better what you, what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그렇다면 물도 안 생겼죠. You'd better what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Watch TV겠지. Watch TV 하려고 TV 꺼놓고 봐야 돼. 아, watch TV. What do you, you'd better what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여러분 전부 다 목표 안 생긴다.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목표가 생기는데? 내가 도대체 뭐,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지? 나한테는 얘는 관계사가 아니야. 나한테는. 누군가가 나한테 이 말을 쓰면 얘는 의문사야. 여러분들한테는 관계사네. 내가 이런 설명 왜 하고 있어? 내가 이런 설명 왜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떤 시험 문제는 좋지 않다고 얘기한 적 있죠. 어떤 시험 문제가 좋지 않다고?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구분하라는 문제는 사실 좋지 않은 문제라고 그랬어. 확실하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구분이 안 되느냐 하면 구분된다 그랬어. 어떨 때 된다 그랬어? 이 문장 말고 이건 지금 문장이잖아. 어떤 패러그래프, 어떤 단락 안에 들어있으면 전체적인 내용의 파악이 가능하겠지. 그때는 what을 구분하는 게. 근데 지금 여기 편의상 이 말을 들은 사람 머리 위에 물음표 생긴다고 생각한 거다,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다. 여러분들처럼 전부 다 자고 싶어요, TV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게임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할 만한 사람들한테 물어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you'd better do the thing which you want to do 라고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cell phone is which I really want to have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0단계 해야죠. 그쵸? 그럼 0단계는 해보면 뭐가 됐어요? 이 휴대폰은
내가 진짜 갖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러고 있죠. 이폰 내가 진짜 이 아이폰 14 프로 14 나왔나? 아이폰 14 프로 버전 is which I really want to have 했더니 엄마가 안 사주겠죠. 그렇죠? 아이폰 프로 14 is which I really want to have 라고 엄마한테 말했더니 야 이놈 새끼야 어? 사주고 싶다가도 못 사주겠다 이러겠죠.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랬으면 엄마가 사주셨을까? This iPhone is what I really want to have 라고 말했으면 사주실 수도 있겠죠. 뭐라 그러면서 사주실까? 어? 아유 우리 성모 관계대명사 왓을 잘 알고 있구나 이러면서 어머니께서 그렇죠? 우리 지우 아유 어머니께서 아유 우리 지우 관계대명사 왓을 이해를 했구라니까 이러면서 사주시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관로 쳐보세요. 그렇죠? 이 짓 왜 해? 여러분들 버릇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돼 안 돼? 어디다가 I really want to have the thing 인데 총 맞았죠. 있으면 틀린 문장이라 했습니다. 넣을 수 있는데 없으니까 맞는 거고요. 넣을 수 있었다 두 문장 분리하면 This cell phone is the thing and I really want to have the thing 됐습니까? 또는 뭐 I really want to have it 해도 상관없고요. 명사가 빠졌다 됐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하니까 that이 아니고 what을 써야 할 자리다. 자, 얘는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 답을 위치를 what으로 이렇게 답을 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하나 더 있죠. 어떻게 해도 됩니까? This iPhone is the thing which I really want to have. 이래도 맞는 문장이죠. 맞잖아요. 아닙니까? 그 다음에 the thing what Tony said made me happy 1, 2, 3, 4, 5 오케이 그럼 0단계부터 하자. 0단계는 뭐예요? 토니가 말했던 것이 나를 그렇죠. 토니가 나에게 아니 토니가 말했던 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대죠. 그래서 얘는 뭐다 당연히 5-2죠. 문제 형식 시험 문제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1, 2, 3, 4는 다 했어 니들. 몇 형식 위주로 시험 문제 내오겠어 이번에? 5형식 위주로 나오겠죠. So I was happily I was happier 인식이야 됐습니까? 시험 직전에 풀이했건만 그 문제를 틀리냐. 그래서 당연히 얘는 뭐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아까는 위치를 what으로 하라더니 이번에 what을 위치로 바꿔야 되죠.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The thing을 지워버려도 되겠죠. What Tony said made me happy. It made me happy. 관로 쳐보세요. 어디다 관로 칠래? 토니 said 더 띵 들어갈 자리 토니 said the thing 됐습니까? 여기에 총알 자국 있죠? 그러니까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 자리에 지금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걸 증명했어. 대시 있으면 안 되는 걸 증명 안 했죠. 대시 있으면 되죠. 어? 선생님 아까 전에 이거 완전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대시 못 온다면서 완전할 때 대시 온다더니 여기는 왜 대시도 되고 위치도 되는 거죠? What은 왜 안 되는 거죠? 라고 총무한테 학교 친구 물어봤어. 야 아까 전에 뭐 완전하면 대시를 써야 된다고 완전하지 않으면은 왓을 쓴다더니 이번에는 도대체 뭔데? 이번에는 왜 이 자리에 왓 빼고 완전하지 않은데 왜 왓 빼고 됐다고 위치인데 그럼 뭐라 그럴래?
야, 이 새끼야.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녀석은 접속사 대시잖아. 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이 대시는 뭔데? 관계대명사 대시잖아. 관계대명사 대 뒤에 뭐가 온다? 불완전한 녀석이 와야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말을 두 번, 그거를 두 번 곱씹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하면서 그걸 두 번씩, 각 문장마다 두 번씩 곱씹어야 되겠죠? 그렇잖아, 노은아. 그렇죠? 1번 할 때도 두 번 확인해야 되고, 한 번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하고, 2번 할 때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죠? 그게 뭔데? 이 문장을 영어로 바꿀 건데 한번 그거를 한 번만 확인하면 안 되고 두번 확인해야 된대. 뭐를 두번 확인해야 되는데 지우? 성모, 뭐를 두번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영어로 바꿀 건데 뭐를 두번 확인해야 되는데? 민준, 뭐를 두번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언제죠, 언제. 됐습니까? 줄리엣이 언제 말한 것이? 과거에 말한 것이 언제 사실이다? 현재 사실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2번. 이 반지가 내가 오늘 산 것이다. 오케이. 이 반지가 어떤 물건이다? 는 무슨 시제겠어? 당연히 현재 시제죠. 내가 산 건 무슨 시제겠어? 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현재 시제입니까 이게? 내가 오늘 샀었다야, 오늘 산다야. 당연히 샀었다겠죠. 내가 산다라는 표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반지가 그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을 거야. 이 반지가 그것입니다 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오늘 샀다는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해봅시다. 오케이. 줄리엣이 그것을 말했다. 줄리엣이 그것을 말했다. 줄리엣 said the thing and the is true야, was true야. 이게 true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래서 0단계 했습니다. 0단계 하면서 이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0단계. 줄리엣이 그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단계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0단계, 1단계 했으니까 누군가한테 이거 해줘야죠. 앞문장에 할래? 뒷문장에 할래? 문장에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하는 순간 더 이상 문장 구호도 필요 없어지고 얘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요? 뭐 반복된 거 찾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위치로 바꾸면 셀프로 딱밤 때리면 되죠. 선생님이 이 표시하는 이 표시가 된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관계사 절이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뭐가 되면 돼요? 위치가 되면 되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풀이 해보니까 이거를 아직도 잘 못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꾸 보여주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관계대명사에서는 다른 능력.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차를 완성시켜줘야죠. 타이어 안 끼우고 차 갈 수 없죠. 타이어 끼워줬고요. 됐습니까? 그럼 완성된 문장은 뭐다? The thing which Juliet said is true. 근데 이거의 제목이 뭐니까? 그래서 완성된 버전은 뭐다? What Juliet said is tru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말하는 사람 머리 위에 물음표 생겨 안 생겨? 줄리엣 머리 위에, 줄리엣이라 내 머리 위에 물음표 생겨 안 생겨? 이 짓 왜 하고 있어? What은
뭐다 관계 대명사지 의문사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당계 했죠. 됐습니까? 이반지가 그거야. 나는 오늘 그것을 샀어. 그럼 1단계 한 개 여기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0단계 한 걸 영어로 쓰면 This ring is the thing. Fact니까 현재 시제고요. And I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누가 관계사절이 된 거야? 앞문장이야? 뒷문장이야? 뒷문장이죠. 내가 샀었다가 내가 샀던 것이 다 되고 있으니까 문장부어 없어지니까 한 문장 될 예정이고 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접속사도 필요 없고 그리고 명사도 하나가 필요가 없죠. 얘가 필요가 없대죠. 지금 뭐 맞는 순간이 다 총 맞는 순간입니다. 사라지죠. 주차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행사가 여기 있으니까 완성된 버전은 뭐다? Which I bought today. 됐습니까? 그런데 이 과의 제목대로 바꿔주면 The thing is what I bought today가 되겠죠. 됐습니까? The ring is what I bought today. 그거 아니 내가 오늘 샀던 거야. 그래서 도원이는 서수형 문제 못 풀어온 것 같은데 지금 하면서 뭐 좀 내가 뭘 몰랐고 이제는 뭘 알게 됐다가 구분이 좀 되십니까? 됐습니까? 자, 선생님 꽤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뭐 얘기할 거 아, 관계대명사 생략 남았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며 확실하게 생략할 수 있는 거 뭐?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지 이제는 알아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대명사 얘는 원래 생략할 수가 없죠. 무수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는데 주격 생략 안 되는데 단 비동사랑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 이걸 자꾸 주격 관계대명사만 생략하고 동사를 비동사를 놔두는 그런 친구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됐습니까? 비동사를 놔두고 싶으면 관계대명사 말고 접속사를 써야 되겠네. 뭔 소리지? 자,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그럼 이건 좀 과정이 좀 길죠. 일단 0단계 해야 되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0단계 하면서 이번에는 끝날기 표시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끝날기 표시한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 적용해 보시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다. 관계대명사 what 생략할 수 왜? 걔가 날아가는 순간 명사가 없어지는 거다. 됐습니까? 명사 없으면 어가 사라지는 거야. 주어나 부어나 목적어가 사라지면 문장이 완전 고장 박살 난 거라 했어요. 다음 영단계 해보겠습니다. Susan is wearing the jacket which I like. 누가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당연히 뭐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네. 됐습니까? Susan이가 입고 있는 중이다. 뭘 입고 있는 중인데? 재킷을. 재킷은 재킷인데 어떤 재킷?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내가 좋아하는 재킷을 입고 있는 중이다. 내가 현재 좋아하는 재킷을 현재 입고 있는 중일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그릴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더 재킷은 주격에 it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주격 it일 수도 있고 소유격 it일 수도 있고 목적격 it일 수도 있죠. 두 문장 분리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더 재킷 and
it. 됐습니까? The jacket.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단 말은 like 동사의 무슨 어자리에 들어간다? 목적어. 그래서 1번 it이야, 2번 it이야, 3번 it이야. 3번 it이죠. 1번 주격 아니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던 it이 총 맞았으니까 무슨 격인 게 완벽하게 증명됐다? 목적격인 게 완벽하게 증명됐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건 which죠. 오케이. 그러면 이 자리에 위치 자리에 선택지는 위치 포함해서 총 몇 개? 세 개죠. 뭐? 위치, that, 생략. 됐습니까? 수진이 지금 wearing the jacket I like.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1번, 2번 중에서 1번의 이유로 생략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2번 0단계 The man whom you were speaking with is my husband. 됐습니까? 0단계 할까 말까? 해? 한 뭔데? 'He is my husband'죠. 그럼 'He is my husband' 하는 순간 여러분들 끊어 이게 다 끝난 거네. 그렇죠? 이 문장을 'He is my husband' 할 수 있단 말은 끊어 이게가 끝났다는 거지. 시작했지?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네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남자는 내 남편이다. 언제 대화를 나눴어? 과거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인 남자가 현재 나의 남편일 수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 And you were speaking with. 자, 그러니까 두 문장 분리할 때 가능성은 얘가 뭐가 될 수도 있고, he가 될 수도 있고, his가 될 수도 있고, him도 될 수 있죠. 그런데 힘이 되어서 두 문장 분리하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 경우에 whom을 포함해서 선택지는 몇 가지? 네 가지 뭐?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The man you were speaking with is my husband. 됐습니까? 그런데 좀 이따가 얘에 대한 얘기를 그렇잖아. 맞죠? 배우 위에서 다 배웠잖아. 그치? 맞지? 좀 이따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0단계 Do you know the woman who is jogging in the park? 오케이. 0단계 너는 아니. 누구를? 그 여자를. 어떤 여자? 조깅인 것 같은데? 그렇죠. 공원에서 조깅하고 있는 그 여자 알고 있니? 뭐 이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거 하면 Do you know her? 됐습니까? 너 그녀를 아니? 맞춰 갔단 버전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줄 끌 부분은 어디다? Who is? 그러면 조깅은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죠. 조깅하는 것이야? 조깅하는 중인이야? 조깅하다 라는 의미에서 ing 붙였을 때 두 가지 뜻 중에서 조깅하는 중인이 되면 하다 시가 무슨 시 된 거라고요? 어떤 시가 길어 짧아 지금? 그러니까 뒤로 가서 그래서 Do you know the woman jogging in the park? 할 수가 있고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현재 분사는 워먼이 조깅을 하는 거야? 워먼이 조깅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ing형이야? 세 번째 녀석 pp형이야? ing형이 와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Chinese는 0단계 해봤을 테니까 세 가지 뜻 중에서 뭐? 중국어죠. 됐습니까? 중국의, 중국인, 중국어 중에서 당연히 중국어겠죠. 0단계 안 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0단계 하면 내가 받았네요. 뭘 받았는데? 어떤 편지? 그렇죠. 중국어로 쓰여져 있었던 편지를 언제 쓰여진 걸? 과거에 쓰여진 걸 언제 받았어? 과거에 받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 있다가 아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 머리 복잡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무슨 격이야?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돼? I received a letter and it was written in Chinese. 그래서 이거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없죠. 생략할 거야? I received a letter was written in Chinese. 이렇게 한다고? 어?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는데 이렇게는 생략된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후만 밑줄 끈 사람 틀렸고요. 후 이즈 밑줄 꺼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위치만 밑줄 꺼면 틀립니다. 그래서 생략된 버전 뭐다? I received a letter written in Chines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letter가 write을 하는 거야? write을 당하는 거야? write을 당하는 거죠. 두 문장 분리. I received a letter and it was written in Chinese.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생략된 부분을 넣어서 문장을 다시 써라. 그래서 이게 이제 꽃이죠? 사람 이름이죠.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0단계 Miss Flower is a kind of person everybody loves. 자, 요거는 여러분도 교과서에서 만나 봤습니다. 그쵸? 0단계 플라워 양은 플라워 씨는 플라워 아줌마는 플라워 아가씨는 좋아하는 종류의 사람이다. 유형의 사람이다. 플라워 양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다. 됐습니까? 그럼 그거 했으면 끊어 이렇게 했단 얘기인 거고 그러면 이렇게 했단 말인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예, 왜 답을 하나만 얘기해? 그렇죠. Who, whom, that, 그리고 지금은 생략. 됐습니까? 선행사가 뭐야? 선행사가 뭐야? 그래서 선행사가 뭐야? 그래서 선행사가 뭐야? 에? 사람이라고요. 뭐 갑자기 선행사가 미스 플라워가 돼? 응? 어? 됐습니까? 그래서 선택지가 가장 많다 그랬죠. 후훔대 생략. 근데 여기에 혹시 그 녀석이 있나 없나 잘 살펴봐야지. 그렇죠? 만약에 그 녀석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지? 그 녀석이 있으면 뭐가 생략된 거지?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그 녀석이 있다면 여기에 대시 생략된 거라고 봐야지. 그쵸? 맞잖아. 뭔데? 그래, 특별한 거. 만약에 플라워 아줌마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싶었다면 아깝네. 왜 맨날 뭘 빼먹고 해? 항상 Miss Flower is the very person that everybody loves 이렇게 됐었겠지. The very, the only, the same, the first, the best, or something, nothing, anything, ding ding ding.
이런 것들이면 몇 퍼센트? 98% that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까먹었을 것 같아서 또 한번 얘기했어. 됐습니까? 선생님 적절할 때 한 번씩 얘기 잘하잖아. 그치? 까먹었잖아 또 슬슬. 됐습니까? 그 다음 and I bought a dress made in Italy. 오케이. 0단계 샀죠? 뭘 샀는데? 어떤?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됐습니까? 에나는 이탈리아제 드레스를 구입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략된 거 넣어서 드레스를 확실하게 쳐다보고 마음을 먹고 나서 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된 거 넣어서 읽으면 Anna bought a dress which is made in Italy. 하면 되겠죠? 그러면 which made in Italy. 그렇죠? 그렇죠. 위치만 쓴 사람들, 댄만 쓴 사람들 다 틀렸습니다. 이거 메이드 몇 번째 녀석이야 이거? 세 번째 녀석 뜻이 뭔데? 드레스가 만들었겠냐, 만드는 중인 드레스겠냐, 만들어진 드레스겠냐. 그럼 여기 몇 번째 녀석 써야 돼? 세 번째 녀석 정식 명칭은 됐습니까? 현재 분사 ing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인이었고요.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받기 그 행동을 당한. 여기에 위치나 댄만 썼을 줄 알았어. 여기에다가 위치나 댄만 쓰면 그러면은 자 여기에 위치나 댄만 쓴 친구들은 큰 잘못을 몇 번 저지른 거냐면 두 번 저지른 겁니다. 그렇죠? 위치나 댄만 쓴 친구들은 요 뒤에 뭐가 보여? 이게 보이죠? 그렇죠? 위치나 댓 뒤에 이렇게 생긴 게 보인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격이란 얘기야?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온다.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한다고? 응? 생략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잘못. 이것만 쓴 친구들은 이걸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생략한 짓을 저질렀어요. 두 번째 이게 생략됐다 치자. 이것만 생략됐다 치자. 그래 그 주격 관계 대명사 어느 날 갑자기 생략할 수 있게 된 뭐 규칙이 바뀌어갖고 생략했다 치자. 그러면 드레스는 드레스인데 뭐 했던 드레스인 거야? 만들어 뭐 드레스가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들었냐? 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which was 또는 that was가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뭔 주격 관계 대명사를 생략시키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ok for는 뭐였다? look for 찾다고 look after는 돌보다 보호하다. 자 그래서 0단계 누가다? Bob painted whom? Mother는 mother인데 어떤? Looking at her child. 그래서 Bob이 아이를 그녀의 자식을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를 그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략된 건 틀림없이 여기겠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그렸어? 과거에 그렸죠. 언제 쳐다봐? 현재 쳐다본다? 그래서 여기에 후가 생략됐죠. 후 또는 대시 생략됐죠. 그쵸? 이제 또는 that is가 생각됐죠. 근데 선생님 이거 was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야 is가 맞지 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럼 걔가 다시 내 멱살을 잡고 이렇게 묶겠지.
그렇지. 야, 이거 이질이라니까 뭐라 그럴까, 걔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야, 그린 건 과거인데 어떻게 현재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멱살 잡겠지. 그렇지. 그럼 내가, 아이, 좀 놔봐.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해줘야 될거 아니야. 뭐라 그러면서 놔보라 그럴래. 밥이 어떤 그림이 그렸죠? 그림이 완성돼 있겠죠? 우리 지금도 그 그림 볼수 있겠죠? 지금 그 그림 쳐다보면 거기 있는 엄마가 자식을 쳐다보고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주지. 됐습니까? 오케이. 밥이 그렸던 건 과거지만 밥이 그린 그림 속에 있는 엄마는 어제 쳐다보던 오늘 쳐다보던 내일 쳐다보던 계속해서 자식을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팩트죠, 팩트. 그래서 현재 시제로 하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갑자기 뭐 하고 싶어졌는지 알아? 1, 2, 3, 4, 5 하고 싶은데. 오케이. 잘 하셨어요. 마음속에 있는 그겁니다. 자, 칼질하랍니다. 됐습니까? 칼질. 이것은 나의 아버지가 지으신 집이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이것은 어떤 무엇이다? 나의 아버지가 지은 집이다. 그러면 두 문장, 우리말로 두 문장 분리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이것은 집이다 더하기 나의 아버지가 그 집을, 그것을 지으셨었다. 언제 지은 집이야? 언제 집이야? 현재 집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This is the house which my father. 잠깐, 바위가 보이네? 바위가 보이네? Which was built by my father. This is the house which was built by my father. 됐습니까? 오케이. 이 메이드는 built는 몇 번째 녀석이다? 세 번째 녀석입니다. By my father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아버지에 의하여 라는 뜻입니다. 네, 이제 그거 하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구조죠. 됐습니까? 그런데 두 문장 분리하면 뭐고? This is the house and the house was built by my father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슨 문법을 배웠다고 생각한 다음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배우고 나서 관계대명사를 배운다고 가정하고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태라는 거 어차피 2학기 때 하이라이트거든요. 2학기 때 하이라이트는 수동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이 입장 바뀐 어떤 시라는 것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수동태 별거 아닙니다. 아니,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우리가 배울 거는 이거 수동태 이거야.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그것은 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 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냥. I made it을 it was made by me 하는 거 배워요. 그게 수동태입니다. I wrote the letter. 내가 그 편지를 썼다라는 문장을 The letter was written by me 하는 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by가 있겠, 만약에 by가 없었으면 자, by가 없, 여러분들이 했을 가능성이 여러분 수동태를 안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했을 가능성이 없냐면 This is the house which my father
built까지 쓰고 by는 도대체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다가 여기다 그냥 썼을 것 같네요. 아닌가요? 오케이. 자, 이건 by 없이 하면 이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것도 두 문장이 똑같은 의미야. 두 문장이 똑같은 이유는 build의 3단 변신이 뭐라서? built라서 이건 몇 번째 녀석? 두 번째 녀석. 이건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 두 번째 녀석의 뜻은 지어 썼다죠. 세 번째 녀석은 지어 진이죠. by가 없다면 이 버전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야?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총 맞았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this is the house my father built 하든지 또는 요거 생략하고 this is the house built by my father 하든지 두 가지 버전이 있다. 됐습니까? 수동태 할때 이거 by 하고 사람이 나오면 누구누구에 의하여라고 해석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할일또 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것은 어떤 무엇이다? 오케이. 그것이 그림인 건 팩트죠. 그가 산건 과거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래서 that is a painting. That is the auction 하시죠, 왜? That is a painting. Painting은 painting인데, which he bought at the auction. That is a painting which he bought at the auction.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녀석이 목적격인 걸 증명하고 싶으면 누가 다 그릴 수 있고 여기에 총알 자국 있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다. There is a painting he bought at the aucti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은 내가 어제 본 영화다. 이것은 영화다. 어떤 내가 어제 봤던. 이것이 영화인 건 팩트고요. 내가 본건 과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영화입니다. This is the movie. movie는 movie인데 어떤 which I see the movie야, watch the movie야, 뭐가 좋아요? 뭐둘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which I saw 또는 which I watched when yesterday 하고 누가 다 여기 있죠? 총 맞았죠? 생략하면 되겠네요. This is the movie I saw yesterday. This is the movie I watched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어떤 누구를? 언제 춤추고 있는 소녀? 현재 춤추는 중인 소녀를 언제 좋아한다? 오케이. 누가 다? Like. 오케이. 자,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한 친구들은 서술형 문제가 다들 나중에는 쉽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런가 봐요. 희한하네. Whom? The girl. The girl은 the girl인데 어떤 who is야, whom is야? Who is dancing on the stage. I like the girl who is dancing. 이거 대충 쓰면 또안 되겠구나. 스펠링 모르 아직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거 생략하고 읽으면 I like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됐습니까? 여기서 추구하는 정답은 I like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가 답이에요. 됐습니까? That is, who is 생략.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관계 부사입니다. 자, 관계 부사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여전히 무슨 시 덩어리다? 형용사절 덩어리다. 형용사니까 뭐를 꾸며줄 수 있겠어? 명사를 꾸며줄 수 있고 그 꾸밈을 받는 명사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명사를 꾸며주니까 하는 일은 계속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관계, 지금까지 배운 건 관계 부사가 아니고 지금까지 배운 거는 문법 명칭이 뭐야? 관계 대명사였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건 왜 관계 대명사였냐 하면요, 자, 관계 대명사니 관계 부사니라는 것들은 전부 다 뭐 했을 때 얘기, 뭐 했을 때 증명된다. 아, 얘 관계 대명사였구나. 아, 얘가 관계 부사구나. 아니면 이 자리에 왜 위치가 있지? 이 자리에 위치가 아니고 when이 와야 되는데 도대체 위치가 왜 있는 거야?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서 증명한다고요? 그래, 두 문장 분리라 해서 관계대명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두 문장 분리라 했고요. 지금부터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얘가 걍 들어가냐? 달고 들어가냐? 라는 거라 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나저나 뭐 하나 빼먹고 안 했잖아. 오케이, 그 윗에 대한 A의 A 맞나? A의 2번 윗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윗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뭐 그런 뜻이겠지. 뭐 그런 뭐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을 내가 하겠어요? 어? 그거 조금 낮긴 한데. 당연히 살아 있어야지. Speaking the man이야, speaking with the man이야. 응? 응? Talk me야, talk to me야. 하듯이 살아 있네, 줘. 살아 있네요. 그래, 그 말고 또 딴 건. 자, 이 똑같은 표현하는 또 다른 버전이 하나 더 있다고 얘기 안 했나요?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또 다른 버전이 있다 했죠? 그쵸? 그게 뭐였더라? 오케이, 복수. 계속 해봐. 계속 해봐, 그래. 그쵸? 복습 개코도 안 했죠, 그쵸? 스탑!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또 다른 버전은 뭐다? The man with whom you were speaking is my husband라고요. The man with whom you were speaking is my husband라고요. 윗이 얘를 따라갈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The man with whom you were speaking is my husband.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뭐라 더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생략 안 되고 후 된다? 된다?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The man with whom you were speaking is my husband 밖에 안 된다고. 이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를 따라갔을 때 일어난 일이야. 전치사 뒤에 무슨 격? With I야, with me야. 전치사 뒤에 무슨 격? 그러니까 with who도 안 된다고요. with whom 밖에 안 된다고요. The man with whom you were speaking is my husband 밖에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뭐 얼굴에 막 수심이 가득한데요.
지금 이 관계대명사의 규칙을 지금 다 머릿속에 다 때려넣을 수도 없고요. 그것 나도 알아. 어? 여러분들이 다음 1학기 기말고사 때는 기껏해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 더 나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 더 나와. 너는 주격 나올 거고요. 이제 기말고사 때. 너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시작될 거고요. 니들은 주격이 중간고사, 목적격이 기말고사라고요. 네. 관계대명사 왜 또 나오겠어? 봐! 내가 관계대명사 시작할 때 얘기했지. 관계대명사는 문법 자체는 어려운 문법이 아니다.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든다. 한 문장이 어떤 식 느낌이 나게 만든다. 나는 그 여자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아이들은 춤을 잘 췄습니다. 맨날 이렇게 베이비 토크 할 거야? 어? 나는 그 여자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아이들은 춤을 잘 췄습니다. 이런 베이비 토크만 할 거냐고. 아니라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 나는 춤을 잘 추는 여자아이들을 보았습니다. 하는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우리말로 되는데 영어로 그 방법이 없어서 그걸 배우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그러니까 나는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 자전거는 비쌌습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할 거냐고. 나는 비싼 자전거 샀어요. 네? 나는 그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사주셨습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할 거냐고. 나 아버지께서 사준 그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거 배우는 거라고 그냥 따지고 보면. 그런데 뭐가 많다? 뭐 이걸 뭘 써? 후가 되냐? 훔이 되냐? 위치가 되냐? 대시 되냐? 생략이 되냐? 응? 혹시 what 와야 될 자리 아니냐? 이거 전부 다 왜 생기는 거다? 우리말과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규칙들이 좀 많다고. 그래서 이거를 익히는데 관계대명사는 문법의 길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못 익힙니다. 내가 똑같은 얘기를 인간의 뇌라는 게 한 몇 번 정도 들으면 겨우 장기 기억이 된다고. 8번 들으면 된다고. 근데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미리 지금 다 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계부사에 대한 설명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끊겼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걍 들어가냐 달고 들어가냐. 뭐 했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까지는 봤던 것 같아. I remember the day my little sister was born on the day. 됐습니까? 나는 그날을 기억한대죠. 그리고 나의 여동생이 그날 태어났대죠. 자, 여기 the day란 말을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한 문장 만든 게 뭐가 됐냐? 나는 내 여동생이 태어났던 날을 기억한다. 이 부분이 어떤 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0단계 했고 1단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죠? 뭐 어느 쪽에 한쪽에다 이름 표시하죠? 여기서 이런 표시 했잖아 지난 시간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하는 일이 뭐야? 반복된 거찾죠. 그럼 반복된 거찾으면 뭐야? 도데이하고 도데이죠. 선생님이 수업할 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 교과서 시험 문제 대비할 때 대열과 뭐 대신 왔습니까? 대열과 뭐 대신 왔습니까?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뭐 참고서라든지 학습지에 보면 맨날 뭘 빼놓고 해가지고 내가 불만이라 그랬어. You can see animals. 뭐였더라? 니네 교과서에 나온 게 뭐였더라? You can see animals enjoy their meals there. 라는 문장 교과서에 나왔잖아. You can see animals that enjoy their meals there. 라는 문장 기억나 안 나? 나잖아. 너는 아직 관계에서 안 나왔으니까 뭐. 그 문장의 뜻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그들의 식사를 즐긴 어떤? 거기에서 식사를 즐기는 동물들을 볼 수도 있다라는 문장이었죠. 그때 대열가 학습지에는 뭐라고 나왔냐? The roofs라 갖고 내가 야 이게 어떻게 the roofs야? The roofs가 on the grass roofs가 정확한 말이다 라고 얘기한 적 있죠. 왜냐하면 대열은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가 붙어 있는 답을 해줘야 돼? 전치사 붙어 있는 답을 해줘야 되죠. 이거 여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두 문장 했는데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거 지금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 두 문장 한 관계부사를 안 배워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 지워버리고. 내가 기억하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반복된 것을 찾아 이렇게. 그리고 내가 우리말 해서 자연스럽게 나는 내 여동생이 태어났던 날을 기억하고 있다니까. 아, 네가 관계사 절이 된대. 그러면 접속사 없어지고 문장 부호도 독립할 수 없으니까 없어질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이 뭐가 될 예정이다? 위치가 되겠죠. 됐습니까? 얘를 절대로 뭐로 바꿀 수가 없어. when으로 바꿀 수가 없어. when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when으로 바꿔야 돼? 이거 잘 봐. 이게 when인 거지. 됐습니까? 이게 when이지. 이걸 뭐로 하는 순간, when으로 하는 순간 작살 나는 거야. 문법이. 난 분명히 안만기로 봤자 뭐 할 수 있는 녀석을 내가 지금 잡아놓고 있어. 그렇죠? 얘가 today가 안만기로 봤자 it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명사란 얘기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죠. 그러니까 which나 that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배운 대로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선행사 뒤에 집어넣으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I remember the day which my sister was born on.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 농담 삼아. 살아있네잖아. 아까 잘하더니. 그렇죠. 그러면 이 버전에서 자 지금 똑같은 말 하는 방법을 계속 보여줍니다. 난 내 여동생이 태어났던 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지금 보이듯이 I remember the day when my sister was born도 되고 모두 된다. I remember the day which my sister was born on도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컨트롤 C 하는 게 좋겠지. 컨트롤 V 하는 게 좋겠지. 맞잖아. 그쵸? 왜 자꾸 이게 그러면 얘 뒤에 누가 다 있네. 누가 다 있는 거 내가 왜 확인하고 있지? 얘 격을 생각하는 거죠. 격이야. 전치사 on의 목적어 자리에 있던 녀석이죠. 그렇죠? 그렇단 말은 일단은 이것 뭐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된다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것도 또 똑같은 얘기 한다는 얘기죠. I remember the day my sister was born on.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번엔 얘를 컨트롤 C 하는 게 왜 얘를 컨트롤 C 안 했냐 하면요 뭐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엔 이거 할 거기 때문에 I remember the day on which my sister was born 되겠죠? 그렇죠? 얘가 여기 오는 순간 그렇죠? 지금 나이트클럽에 아저씨가 와이프 만났죠 그렇죠? 딴 거 돼 안 돼 돼, 안 돼. 아까 전에 the man with whom you were speaking is my husband 설명하고 기억납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얘가 관계사를 따라오는 순간 얘는 두 가지가 다 안 되죠. 뭐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고 됐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버전 여기에 the day가
뒷문장에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와요?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와요? 무엇 태어났습니까?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이 두 녀석이 뭐가 될 수 있다? 얘가 될 수 있고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문법 명칭 관계 부사라고 부른다고. 자,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문장이 몇 개 보이죠? 다섯 개 보이죠? 선생님들이 딱 좋아하는 숫자죠. 어? 왜 이렇게 인상을 써? 어? 알겠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어떤 게 있다? 이래놓고 맞냐 틀렸냐. 이게 왜 틀렸어? 이 문장이 왜 틀렸는지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면 돼? 두 문장 분리하면 돼. 두 문장 분리하면 뭐 더하기? I remember the day 더하기 and my sister was born the day. born on the day.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the day가 두 문장 분리될 때 걍 들어가요? the day 그냥 들어가요? 아니면 달고 들어가요? 뭘 달고 들어가는데? on the day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위치만 있으면 안 된다고. 관계 대명사 자리가 아니라고. 뭐가 와야 될 자리다? 관계 부사가 오든지 when이 오든지 아니면 이 녀석을 써주든지.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녀석이 더데이가 두 문장 분리하면 이 자리에 간다네. 이 자리에 총자국 총알자국 있죠. 그 말은 전치사의 무슨 자리에 있던 녀석이 총 맞았다. 목적어 자리에 있던 녀석이 총 맞았죠. 그 말은 얘가 무슨 격이란 말이야? 목적격이니까 이 버전도 되고 생략 버전도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따라왔어. 됐습니까? 남편 혼자 가가지고 나이트 가서 신나게 놀고 있어. 그랬더니 막 나는 위치도 됐다가 됐도 됐다가 살아도 졌다가 막 신나게 지 혼자 노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니까? 와이프 나타나니까 조신하게 가만히 있어. 됐습니까? 자기는 총각인 척 한 적 없는 것처럼. 됐습니까? 가만히. 어, 나 반지 잘 끼고 있었어. 이러면서. 딴 걸로 바뀔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와이프가 왔기 때문에 튈 수도 없다. 됐습니까? 이 버전밖에 안 된다. 전체가 따라오는 순간. 그런데 온 위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머더데이니까. 온더데이니까 온더데이는 두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when 밑에다가 내가 숫자를 몇 개 쓰게 되나요? 세 개 쓰게 되겠죠 이 순간. 그렇죠? 1번은 뭐야? 언제죠? 2번은 그렇죠 접속사죠. 드디어 3번 뭐? 관계부사. 됐습니까? 이 자리에 왜 관계부사라 해야 돼? 왜 관계부사? 여기 위치나 뜻은 왜 안 돼? 하면 그냥 그걸 하라니까? 예! 네. 뭐 더하기? I remember the day. 더하기? On the day. My sister was born the day. Born on the day.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달고 들어가서 뭐에 대한 대답의 역할을 하고 있어? 왜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자리는 관계 대명사 위치나 대시 오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where도 비슷한 얘기 할 거예요. 됐습니까? 관계부사 where는 그리고 내가 그때 할 때 막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이걸 무슨 이 설명만 들으면 마치 선행사가 the day면 무조건 when이 관계대명사로 와야 될 것처럼 the time이면 무조건 when이 와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선행사가 the place면 선행사가 place면 무조건 뒤에는 where가 와야 될 것처럼 선행사가 the city, the house면 무조건 where가 와야 될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고? 그냥 들어가는지 달고 들어가야 되는지 따지고 나서 which나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인지 아니면 where나 이런 관계부사가 오야 될 자리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예문. Jake may know a place. You can find all the books at the place. 0단계. 제이크는 장소를 알지도 모른다. 너는 낡은 책들, 옛날 책들을 그 장소에서 찾을 수 있다. 1단계. 제이크는 네가 옛날 책을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알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그 다음 단계 밑줄 꺼야죠. 뭐? A place, the place. 됐습니까? 그러면 요 녀석 위치로 바꾸면 되는데 이거 요렇게 합쳐서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할 바에 연필심도 아낄 겸 at도 귀찮게 쓰지 않을 겸 얘 포함해서 뭐로 바뀐다? where로 바뀐다. 그럼 얘가 일로 가겠죠? 주차할 준비 끝났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다? Jake may know a place where you can find all the books 라는 표현이 제이크는 알지도 몰라. 네가 옛날 책들을 찾을 수 있는 장소를. 됐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선행사가 뭐 더데이면 무조건 when이 와야 될 것처럼 또는 place가 오면 무조건 where가 와야 될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왜 그런지를 봅시다. 진짜 그런 건지 뭐 선생님이 뻥치는 건지. 이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은 많이 봤던 녀석을 만나게 될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할까? 뭐 외국인이 많아서 진짜. 지금쯤이면 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는데 컨트롤 C 했어 내가. 그치? 컨트롤 C 했다. 컨트롤 C 했고 스타일이 아닌데 아예 왜 자꾸 지맘대로 바뀌냐. 그리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겠지. 그쵸? 지금 내가 뭐를 하고 있어요? 선행사가 the place라고 해서 무조건 where를 써서는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대. 그치? 그러면 여기에 어느 부분을 치우고, 뭐 똑같은 걸 그대로 놔두지 않겠지? 어느 부분을 치우고 대신 딴 걸 쓸 것 같은데, 어디를 치우고 대신 뭘 쓸 것 같아요? 많이 만나본 건데? 아무래도 요렇게 할 것 같지 않아? 응? 얘 대신에 뭘 쓸 것 같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것 같죠? 그쵸? 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한국이 그 장소다. 그는 작년에 그 장소에 갔었다. 두 문장 하나로 하면 한국은 그가 작년에 갔던 장소다. 갔던 곳이다. 이 뜻이죠? 이거는 한국의 그곳이다. 그는 작년에 그곳을 방문했었다죠. 한 문장 만들면 한국은 그가 작년에 방문했던 곳이다가 되겠죠? 그쵸? 얘가 관계사 처리되고 있는 거 맞죠? 그가 갔었던 곳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도 거의 비슷한 뜻이니까 관계사절은 이 녀석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찾기? 반복된 거 찾죠. 얘랑 같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그냥 얘랑만 갔다 그러면 얘를 위치로 바꾸겠죠. 근데 to which는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와 있으니까 여기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where가 되죠. 그러니까 한 문장 이렇게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 한 문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이 두 문장 하나로 만들면 뭐가 돼요? Korea is the place where he went last year죠. 그렇죠? 근데 얘는 어때?
이거 지금 비지트 뒤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쓰와 있어?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쓰와 있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지 이게 where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where로 바꾸는 순간 조진다고요. 당연히 위치가 돼야죠. 자, 다시 거꾸로 가볼까요? 자, 이 녀석이 두 문장 분리 지금 된 상태죠. 두 문장 분리될 때 달고 들어갔어, 걍 들어갔어. 어, he went to the place야, he went to the place야. 달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를 얘를 한꺼번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얘는 지금 걍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전치사 안 붙었죠. 됐습니까? today도 마찬가지야. today 같은 경우에 뭐 그다음에 I remember the day. The day is your birthday. 나는 그날을 기억해. 그날은 너의 생일이다. 나는 너의 생일인 그날을 기억한다겠죠. 한 문장 만들면 그러면 너의 생일이다가 다짜 떨어지고 너의 생일인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가 관계자 될 텐데 반복된 거 today, today. 얘 지금 여기에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쓰와 있어. 안만 길어봤자 is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when으로 바꿨으면 안 된다고요. 얘가 뭐로 바뀐다?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된다? Which is your birthday가 된다고요. Today가 선행사라고 해서 무조건 when이 되는 게 아니고 뭐 했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뭐 해야 된다면 전치사를 달고 들어간다면 그때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배웠을 때 선생님이 일단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거 아까 전에 똑같은 문장 다섯 개 보여줬죠? 그 중에 뭔가를 잘못 다른 방법을 해서 틀리게 만들어서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문제 유형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의 문제는 관계 부사가 와야 될 자리인데 관계 대명사를 떡하니 써놓거나 또는 반대로 관계 대명사가 와야 될 자리인데 관계 부사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그건 중3 때 만날 거예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 몇 번째 듣는 거야? 첫 번째 듣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이걸로 부족해갖고 설명이 좀 더 나옵니다.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자, 이게 말로 써놓으니까 되게 어려 보여.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반 관계 부사의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참 마음에 안 들어. 애들이 뭐가 완전하고 뭐가 불완전한지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렇게 설명해놓으면 도대체 뭐야? 이거를 좀 알기 쉬운 버전으로 바꿀까요? 관계 대명사 뒤에는 이라고 한 건 내가 끊어읽기 할 때 이렇게 표시한 부분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내가 이렇게 바꿔줬어. 관계대명사 뒤에는 이렇게 표시한 부분에 여기에 뭐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문장처럼 생긴 게 나오겠죠. 관계대명사 여기나 위치나 또는 대시 있는 경우에는 후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문장은 선행사가 뭔데 명사인데 두 문장 분리하면 명사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은 뭐라 했지? 뭐라 했지? 명사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은 뭐라 했지? 이렇게 손가락까지 보여주는데 몰라요?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 했지? 주어, 부어, 목적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어, 부어, 목적어가 여기 없단 말이야. 주어, 부어, 목적어가 없을 거란 말이야. 틀림없이. 근데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여기에 마찬가지 똑같이 관계부사도 똑같이 선행사 명사가 있어. 그러면서 여기에 which나 that이나 who, whom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뭐가 있다? when이나 where나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뭐? how나 why가 있겠지. 근데 얘가 지금
장 들어가, 달고 들어가. 달고 들어간다고. 달고 들어가면, 달고 들어가면, 걔가 더 이상 뭐가 아니라, 명사가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뒷문장에 들어가는 거야? 뭐에 대한, My sister was born on the day. On the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 You can find all the clothes at the plac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네. 그럼 선행사가 뒷문장에 뭐로 들어간단 얘기야? 부사로서 들어간단 말이야. 부사도 무슨 어죠? 그렇죠? 무슨 어인데? 수식어. 그렇죠? 수식어가 100개 있으면 100형식인가? 수식어가 없으면 0형식인가? 수식어는 100개가 있건 1000개가 있건 10000개가 있건 1개가 있건 하나도 없건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안 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하니 불완전하니라는 얘기는 뭐? 명사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명사가 사라지는지 명사가 아닌 게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I read a book which you told me about 이러고 있죠. 내가 읽는데죠. 뭘 읽는데? 그 책을 읽는답니다. 그렇죠? 어떤 책? 네가 나한테 그 책에 대해서 말했었던 네가 말했던 그 책을 읽는다? 난 네가 말했던 거 네가 그때 그 책 얘기했었잖아. 그 책 읽는다? 이러고 있다. 그럼 이 자리에 도대체 왜 꼭 위치가 와야 되는지 따져보자. 따져 보세요. 왜 위치를 해야 되는지. 빨리 따져.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모르죠. 위치가 왜 와야 되는지 빨리 따져 달라니까. 아, 누가 그렇게 고급스럽게 얘기해? 야, 내가 왜 고급스러운 용어 할 줄 아냐? 오케이, 두 문장 분리. 두 문장 분리 해봐 그래. I read the book. And 그래. About the book. About이 이미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달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Which is that? 어이구, 누가 다 그리면 되겠네? Which is that 생략의 자리라고요. 반면에 I'll be home by the time when you will arrive. 이거 딱 보고 이제 2번에 when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얘를 보고 틀렸느니 어쩌니 저쩌니 막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왜? 시간과 조건의 부사들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 뚝 보니까 뒤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꼭 뭐처럼 생겼어? 접속사 when처럼 딱 생겼죠. When you are 10 years, when you were 10 years old. 네가 10살이었을 때도 묻지 않는 느낌으로 배치되어 있죠. 얘도 묻지 않는 느낌 되어 있죠. 2번으로 착각하는 애들이 여기 위에 틀렸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배웠습니까? 이거 배웠으니까 아 이거 아무 상관없어. 맞는 거야. 이럽니다. 그래서 무슨 수학 공식처럼 when 뒤에는 위로 오면 안 된다. 이따구로 머리 넣어놓으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자, 무슨 얘기 하느냐? I'll be home. 내가 뭐 할 거래요? 집에 올 거랍니다. 언제까지 집에 올 거래요? 그때까지 집에 올 거래요. 그때는 그때인데 어떤 그때? 네가 도착하게 될 그때까지. 야, 너 올 때쯤 나도 집에 도착할 거야 이 말하고 있어. 그럼 도대체 이번에는 왜 which나 that이 아닌 when이 왜 와야 되는데? 어, 두 문장 분리하면. 해봐. I'll be home by the time. 난 그때까지 집에 있을 것이다. And you will arrive at the time. 어, 너는 도착할 것이다. 무엇 도착해요? 언제 도착해요? What the time?
At the time.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녀석은 when 또는 at which다.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at이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여기 at이 있다면 여기에 when you will arrive a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 되는 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기에 at이 있다면 되는 건 몇 가지가 있다고요? 그렇죠. which you will arrive at, that you will arrive at, 생략 you will arrive at이라고요. 됐습니까? Mother time? Mother day? Mother place? At the place, in the place? Mother city? In the city? Mother time? At the time? Mother moment? At the moment? Mother year? In the year. 뭐더 리즌일 것 같아. 뭐더 리즌. 리즌 이유잖아. 뭐더 리즌. For the reason. 그 이유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이거. 뭐더 리즌. For the reason. 뭐더 day. 뭐더 time. 잠깐만. 자, 이거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하고요. Harvest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Farmers는 알겠지. Danny 123이 있죠. Danny 123 중에 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Poison. Poison 피아노 같은 건지 피아니스트 같은 건지 아니면 뭐 뮤직 같은 건지 궁금하네요. Here는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at that time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뭔지 궁금하고요. 됐나요? 만난 날을 잊지 않을 거야. 이안은 최근에 그가 태어난 마을로 돌아왔다. Recently 반갑죠. Recently 반갑잖아. 그치. 이거 같은 말 N으로 시작하는 것도 가르쳐줬고 T로 시작하는 것도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L로 시작하는 것도 가르쳐줬고 L로 시작하는 건 추가적인 설명 더 했었고 이 셋 중에 최소한 하나는 Recently랑 같은 뜻 됐습니까? 기왕이면 L로 시작하는 거였으면 좋겠어. Recently 뜻이 뭐야? Recently 최근에란 뜻이죠. 그 다음에 묘지는 사람들이 못 치는 곳이다. 오케이. 여기에 buried가 보여. 이거 발음은 buried야. buried의 원래 모습이 뭘 것 같으며 이거 원래 모습의 몇 번째 녀석인지 됐습니까? 이게 원래 모습,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원래 모습은 뭐 어떻게 생겼겠네. 그치? 그리고 그 원래 모습의 몇 번째 녀석일까? 는 여기서 충분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Cemetery. Cemetery 뜻이 뭘 것 같아요? 네. 묘지겠죠. 뭐겠어요. 그 다음에 야, 정말 반갑지? 반갑지? 어, 뭐가 반가워? 얘 보니까 뭐가 막 머릿속에 떠올라. 얘 보니까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없어? 어. Spend a doing 안 떠올라요?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은 매우 작았다. 내일은 우리가 독일어를 공부하는 날이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